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빈여음이라는 한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손수, 잡을 파, 쇠금, 가위전, 칼도. 부자 세자로 끊어 읽어보세요. 수파, 금, 전도, 하니. 밤, 야, 찰, 한, 열, 십, 손가락, 지, 고들, 직, 야, 한, 십, 지, 직, 이라. 위, 할, 위, 다른 사람, 인, 만들 작, 시집 갈 가, 옷의, 위인 작 가의 나, 해년, 또 환, 또는 도리어 환, 홀로 독, 잘 쑥, 연년 환 독숙이라. 지은이는 허난설헌이라는 여류 시인이지요. 형식은 다섯 자로 된 네 줄짜리 시. 오언절구가 되겠네요. 문자는 고들직, 즉 기억받침으로 된 측성 글자로 문자를 잡고 있네요. 고들직, 잘, 쑥 이렇게요. 주제는 불평등한 현실을 비판한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읽어보도록 하죠. 수파, 금, 전도, 하니. 야한 십지직이라. 위인 작가의나 연년 환독숙이라.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두 글자를 먼저 해석해보죠. 수파, 손으로 잡는다. 뒤에 무엇을 잡겠다고 나오겠죠. 야한, 한자는 차가워질 한, 찰한, 밤이 차다, 밤이 되어서 추워졌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밤추위 또는 밤에 차가워졌다. 위인 하면 남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연년 그러면 해마다. 뒤에 세 글자 해석을 해보지요. 금전도, 전도 하면 가위전, 칼도. 가위와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옷을 만드는 거죠. 금전도 하면 새로 만들어진 가위와 칼, 쇠가위, 쇠칼. 십지직, 열 손가락을 십지라고 하지요. 직자는 곧아진다. 이게 추워서 손가락이 굽었다, 굳었다 이렇게 말하나요? 십지직 열 손가락이 너무 춥다 보니까 빳빳하게 굳어졌다. 작가의, 시집가는 의상을 만들다. 시집가는 새댁의 옷을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네요. 환독숙, 환독숙. 환은 여전히, 아직까지, 독숙 혼자 잠을 잔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족이 함께 잘 텐데 결혼을 혼자 못해서 혼자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죠. 자, 이제 전체 해석을 해볼까요?
수파 금전도 하니 손으로 차갑고 차가운 쇠로 만들어진 가위와 칼을 잡고 있으니 야한 십지직이라. 밤이 되어 추워지니 열 손가락이 빳빳하게 굽어지네. 위인 작가이나 남을 위하여 결혼 예복을 만들어 주지만 연년 한 독수기라. 하네 하네. 여전히 자기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자고 있구나. 해마다 해마다 도리어 남은 그 결혼할 때 입는 신혼 복장을 만들어 주지만 자신은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잠을 자고 있구나. 그런 시네요. 해석을 다시 해보지요. 수파 금 전도 하니 손으로 쇠 가위와 칼을 잡고 있으니 야한 십지직이라. 밤이 되어 차가워지니 열 손가락이 곧게 굳어지네. 위인 작가이나 남을 위하여 시집가는 의상을 만들어 주지만 연년 한 독수기라. 해마다 또 혼자 잠을 자는구나. 참 딱하기도 하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파 금전도 하니 야한 십지직이라. 위인 작가의나 연년 판독수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파 금전도 하니 야한 십지직이라. 위인 작가의나 연년 판독수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